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1절에서 9절 아수르의 멸망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떠나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땅에서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원하셨으나 아수르의 세력이 강력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이때의 이스라엘의 배교가 가장 극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세력이 약해지는 아수르를 대신할 정치적 동맹으로 애굽을 찾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가 약해진 것 같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시도하는 애굽도 언젠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몸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택한 것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라고 말씀하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의지하려고 했던 친구나 이웃, 동료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이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언제나 강한 힘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삶의 걸음을 향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